그렇죠. 그럼 너는 박수 치는 중이다. You are clapping. 그러면 clap의 뜻은 뭐고 clapping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이니까 어떻다 만들어주려고. 이거는 첫 번째 갈림길에서 하다시 있는 문장이야? 비동사 있는 문장이야? 그렇죠. 그래서 너는 박수 치는 중이다. 넌 박수 치는 중이니? 너는 왜 박수 치고 있는 중이니? Why are you clapping? Why are you clapping? 오케이. 그랬더니 그녀가 노래를 잘 부르기 때문에. Because she is singing well. Okay, 그래서 sing의 뜻이 뭐죠? 노래. 노래입니까? 하다. 노래하다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상하지 않아, 이 부분? 어? Is 빼고 she sing? 이렇게? Because she sing well? 맞아요? 어, sing이 노래하다면 하다시고 she를 만났는데? 그럼 이 속엔 두가 들어가요? 더즈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건 틀렸다고 봐야죠, 그쵸? 선생님이 다 가르쳐줬으니까. She is singing 도대체 이 세상에 어딨냐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어. 어? 그렇잖아. 어, sing이 노래하다는 하다신데 she가 하는 행동이면 당연히 does가 들어가서 she sings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어, 이 문장은 빼야 되겠죠. 좀 이따 카운트 할 때. 다음 계속해서 그는 그 게임을 어떻게 이기니? 뭐부터 만들어요? 그렇죠. 그가 이긴다. 누가다부터 만들겠죠. 그래서 그가 이긴다가 뭐예요? He wins. He wins. 오, 회심의 한 방이었어. 그치. He wins. 그럼 이제 묻는 말. 그가 이기니? Does he win? Does he win? 그럼 문장 완성시키면 되겠네. How does he win the game? How does he win the game? 그럼 대답하는 사람이 안만 길어봤자 할 건 뭐? The game 대신에 it. 그 게임이란 말은 우리말로도 그것이라고 바꿔서 생각해도 되니까. Okay, the game이 있어야 될 자리에 it이 있죠. How does he win the game? 그랬더니 he is it. He is it. They are moving. 저 너무 시간이 걸려서 한눈 팔고 있었어. They are moving. 어? Is? 그럼 뭐? 아, 이거 아니지? He eat? 아, he eat easily? He eat easily? Okay? He eat easily win. Okay? Okay, 그래서 얘도 틀렸죠? 얘도 카운트 안 들어갑니다.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했듯이 누가다부터 만들었죠. 아까 전에 이 앞에 정말 이상한 게 있어, 진우야. 여기서 분명히 그가 이긴다를 만들어 봤어. 그가 이긴다 뭐지? He wins. He wins. 그럼 그가 이기니는 뭐고? Does he win? 그치?
선생님이 동영상을 보내준 거를 하나도 진효는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본것 같아. 선생님 분명히 영어 문장에서는 이런 표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누가다, 네가 귀에 닿지 않겠다며. 어? 그랬어 안 그랬어? 어? 누가다 이 말이 귀에 닿지 않겠다며. 어? 너무 많이 들었다며. 근데 도대체 왜이 표현을 하는데 it은 도대체 왜 나오고 easily는 왜 나오지 모르겠어. 누가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하다가 와야 되는데 이게 하다야? 어? 분명히 내가 영어 문장은 누가 뭐뭐 한다부터 얘기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 들었어? 들었어? 어? 뭔데? He wins it easily. 나 누가다를 붙여야 된다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어. 어? 지금 시작한 지 5분, 6분이 돼가고 있는데 한 문장도 못했어, 진영. 계속 앉아서 공부했는데. 어? 지금 최고 기록이야. 어? 보통 10문장씩 합니다, 제가. 예. 응? 일단 계속해서, 너는 왜그 문제를 물어보니? 뭐부터 만들겠어요? 너는 물어본다가 뭐예요? 'You ask' 그럼 걔를 묻는 말로 만들면 'Do you ask?' 'ask'가 묻다라는 하다시고 'you가' 하는 행동이니까 두가 들어가 있었어, 더즈가 들어가 있었어. 그래서 'you asks'가 아니고 'you ask'고 'ask'에 s 안 붙였었고 묻는 말도 'do you ask' 했어. 그럼 이제 문장 완성하면 되겠네. 오케이. 이건 뭐 그냥 폼으로 쓴건 아니겠지. 오케이. 그래서 정리해서 뭐라고? Why do you ask the problem? Why do you ask the problem? 오케이.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이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뭐를 뭐로 바꾸겠어? The problem을 뭐로 바꾸겠어? is로. 그 문제, 다시 말해, 그것. 오케이. 그것을 뭐뭐 때문에 물어본다. 이렇게 물겠죠. 그것이 뭐뭐 하기 때문에. because? Because it 예, 진효는 다시 공부하고 와야 될것 같아. 8분인데 지금 하나도 끝낸 게 없어. 그렇잖아. 그동안 너 지금 계속 앉아가지고 뭐를 이렇게 보고, 뭘 들여다본 것 같은데 도대체 뭘본 거냐? 다시 공부해 오세요.